온라인 야생 탐사 복불복을 진행했습니다. 1등 팀은 차태현, 정준영 씨고요. 네, 미스곰 3마리 악어와의 만남이 있어서요. 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에 있는 야생 동물들을 지금 저희는 만나러 갑니다. 저희가 자원해서 간 거죠? 맞죠? 아니, 져가지고. 다 져가지고. 네, 망해가지고. 아니, 이거 하나만 달랑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다 뭐 이거 막 카메라만 남는 거지. 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이따가 어떤 야생동물 올지 몰라요. 사실 멧돼지가 올 수도 있고, 몰라요. 반달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게임에 지셨는가 봐요. 아, 맞습니까? 그럼 이런 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네. 있는 야생동물이 뭐 있을까요? 너구리, 수달, 고라니, 삭. 살킹이라고 해요. 삭. 아, 그거를 우리가 불빛을 비춰서 찾아야 돼? 아니면 소리를 내야 돼? 도망가잖아요? 아, 도망가진 않고 불빛을 비췄을 때 그쪽을 향해서 딱 떠듭니다. 어. 이 탐조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발발 찬, 와, 이거 봐. 야, 이거 봐. 진짜 밝다, 이거. 우와. 자. 이거 거의 뭐, 하늘도 비춰지게. 여기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방문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최대한 활동하는데 지장이 안 가도록 이제 자극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되도록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시죠, 그럼. 가볼까요, 한번? 오늘 고라니 딱 뭉치는데. 그 뭐야? 저, 아, 조류네. 조류, 조류. 날라간다. 우와, 저기 다 보여. 여기까지 보여. 어? 어디? 왜? 두루미 같은 거 하나. 어, 저기 있다. 뭐냐? 왜가리? 발견하긴 했네. 오우,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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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날개를 살짝 펴고. 이야, 멋있다, 너. 오. 조류가 있다는 건 뭔가 조금씩 이제, 어? 느낌이 좋아. 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아예 안 보여. 오. 어떻게, 여기 어떻게 가요? 아, 이거 3km 가야지. 이거 어떻게 가요? 어, 어. 사람 냄새 나네, 이거. 내가 가운데 낄게. 왜요? 아, 뒤에서 좀 달라질 것 같아. 내가 또 앞에서 오지, 뒤에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긴장된다. 이 카메라를 야생동물이 나올 만한 위치에 직접 설치하시면 돼요. 올라가시겠습니다. 자, 숨 쉬고. 이거 어디다 설치해, 이거를? 아, 뭐야? 오. 어디까지 가요? 저기 하고, 전체가 다 보일 수 있게끔. 여기다! 여기다! 이거 뭐야? 갑자기 카메라. 아, 밤에는 이게 반짝 깔거든요, 눈이. 지금 형들이 깜짝이야. 저기서 눈을 찍어야 되네. 어, 됐어. 왜? 왜 누르면 되죠? 그게 돼? 멀리서도 보여야 좀 봐주세요. 어, 이렇게, 우리 텐트. 이거 우리 텐트잖아요. 여기? 네. 와, 시원해. 너무 좁아! 어, 대박! 노탄, 노탄. 되고 있어요, 지금? 웬만하면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죽으면 펑펑.
이게 중요해요. 2번이요? 2번. 위로 올리고 오케이. 내리면 휴게. 두 분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셔서 어디로 가셨나요? 두 분이 한 명이 돌아가시면.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뭐 불침만 주면서 한 번씩 주무셔도 되고요. 저희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거. 네. 여기 갑자기 멧돼지 갑자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부탁할게요. 반달곰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어요. 야, 여기 곰을 안 오는 거 최대의 멧돼지 같다. 어, 이 밑에 들어온다니까 이거. 어, 왜 이래. 그래도 어, 다가 안 되죠, 이거. 어, 아니, 아니. 손대가 안 되죠. 어, 이거 봐, 죽으면 어떡해. 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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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매. 그니까. 진짜 갈려. 재밌겠다. 아, 이거 소리 안 나요. 여기 좀. 열 감지기거든요? 아, 참 그저야 돼, 나도. 너무 재밌다. 잡아요, 잡아요! 뭐라 게임이야? 아, 너무 재밌어. 어, 소리 안 주고 있다고. 야, 세상에. 어떡해. 손이 난데, 뭐, 늪지대는 막 축축하고. 아, 멋있네. 벌레. 이렇게 기대 많게. 오우 뒤져요. 김종민 전화 걸어줘. 김종민님에게 전화 걸은 중. 여보세요. 뭐야 왜? 동물이 좀 있어? 없어. 뭐야? 실례네? 뭐야? 오. 뭐야? 뭐야? 어, 장비 하려야지. 텐트예요? 아니면 텐트야, 아니 텐트 안에 있어. 위장 텐트. 위장 텐트. 야, 이거는 야, 금방 잡히겠다. 설치한 게 오, 갑자기. 설치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큰 그림 하나 담아가려고 그래. 아 그래. 빨리 와. 재밌어. 진짜 재밌어. 빨리 와. 재밌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니 거기까지 가기가 무서워. 거기까지 가기가 무서워. 늪지대로 걸어라. 늪지대가 웃기겠다. 늪지대 털려고. 어. 준영이한테 문자 왔다. 야. 거야. 저축팀 끝났어. 유빈말. 아니 카메라가 8대인가 있어. 텐트 안에서 카메라 8대 보고 있어. 응. 그래서 봤대요? 벌써 한 마리가 벌써 왔는데. 이미 끝났는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에이, 다 철수했나? 그림자. 저기 있다. 어, 찍었어? 오케이. 여러분, 저건 점이 아닙니다. 박쥐예요. 여러분, 박쥐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모두 포획입니다. 됐지 뭐. 다 찍었지. 됐지. 이거 됐지. 자, 갑시다. 자, 지금 갑시다. 지금 한 마리 발견하겠습니다. 박재현 되게 귀여워. 나 징그러운 줄 알았더니. 20분만 자자니. 20분. 길고. 25분이가 아니니까. 20분. 지금 여기 여러 상에 지금 움직이잖아요. 아까 이게 흰색 이쪽에 있었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주변으로 계속 움직이는 여기까지 거. 지금 여기 있었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아마 사기나 너구리 뭐 이런 애가 족제비. 저는 뭐 이 화면이 너무 작으니까. 불불불불 불떠 보세요. 똑똑. 아, 선생님, 이게 고라니예요? 고라니. 고라니, 저거 이거 이제. 네, 고라니. 가다. 네, 고라니. 성공했네. 아, 자, 우리 성공했습니다. 고라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 저희는. 슬래시 치마겠습니다. 계속 카메라로 켜놓고 있겠습니다. 고라니 한번 딱 떴으면 좋겠다. 오기가 생기네요. 차가 봐버리니까. 딸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있어. 이런 게 헤엄쳐서 있을만 한데 전혀 없는데? 뭐야 이거? 꽝! 난 꽝이 젖 먹이는 거 본 적 있는데 참기 꽝이 오늘 꽝이래 야 꽝도 신기하다 근데 꽝 보니까 관찰하는 게 되게 힘들구나. 어? 어지간히 안 나오네. 없어, 없어. 박쥐 한 마리가 다였어. 어, 졸려. 졸려 죽을 것 같아. 차라리 지리산으로 들어갈 걸 그랬어, 중턱으로. 어서 오세요. 그래. 아우, 죽을 것 같아. 아. 아. 마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끝났다. 망했다. 어떻게 다 됐어. 터치라이트가 조명이 빠뜨리게 나가면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암을 기약하겠습니다. 지리산 야생 탐험. 수찬아, 태연아, 여기가 바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지리산이야, 지리산. 아, 이곳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깜깜한 밤이 되면은 꼭꼭 숨어있던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가 있대. 아, 대포크 산타. 응, 대포크 산타 나왔어. 야, 보면 재미가 쏠쏠하네. 그 삼촌들이 잠도 안 자고 밤에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슴이다. 노루야, 노루. 사슴 같아. 노루. 태연아, 노루. 얘는 뭐야? 오소리. 너구리. 너구리 같지만 오소리야, 저기. 오소리. 다 오소리야? 오소리는 뱀이나 너구리. 어? 지렁이, 곤충, 열매 이런 걸 먹는데. 어? 저, 고양이같이 생기네. 쟤는 삭이야, 삭. 삭. 고양이, 고양이. 그치? 고양이. 삭이라고, 태연아. 재밌어? 어, 태연아, 저기 가족들이 있나 봐. 가족. 삭 가족들도 있네. 어, 요거 담비, 담비. 너 태연이 저희 책에서 봤지, 담비. 담비는 멸종위기래. 멸종위기라서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 돼, 그치? 귀엽다, 그치? 태연아. 근데 담비 하나도 안 먹어. 너구리. 너구리 나왔어. 너구리는 먹이를 먹는다.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가족들 나왔네, 멧돼지 가족들. 응? 누가 엄마야? 반달가슴곰. 어. 반달가슴곰은 뭘 좋아할까, 수찬아? 산딸기. 산딸기? 아니, 그것도 잘 달, 달콤한 거. 그렇지, 꿀! 저 불빛은 뭐야? 어, 저게 섬진강 서시천엔 어떤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준호 동구 삼촌이 불빛을 비춰가지고 막 살펴보고 있는 거야. 꽁! 저기 꽁이야, 꽁. 수찬아, 꽁. 꽁? 여기 있다. 여러분, 박쥐가 있습니다. 무서워? 태연이 무서운가 보네. 박쥐인데, 박쥐. 박쥐, 저, 저. 저, 저, 어, 저. 어? 저기 봐, 수달가족 나왔네, 수달가족. 수달가족이
우리 그 준호 삼촌이랑 동구 삼촌이 아깝게 놓쳤어, 수사해 가자고. 응? 근데 카메라에 잡힌 거야. 아무도 모르게. 어? 그 삼촌들이 찍을 때는 없었는데 무인 카메라에 잡힌 거야. 고라니에서 고라니 고라니 이리 봐. 그리고 어? 또 다른 고라니도 포착이 됐네. 아, 이 모습을 동구 삼촌이랑 준호 삼촌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치? 아깝다. 수찬아, 우리가 왜 야생동물들을 보호를 해줘야 될까? 멸종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멸종이 되면 안 되니까.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 거? 학교. 학교. 학교를 열심히 다니더니 잘 배웠네. 반달곰이 나무를 부러뜨리면 작은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더 잘 자라고 곤충은 그 자리에 새끼를 낳기도 한데 야생동물이 잘 살아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우리도 자연을 건강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지리산에 사는 반달곰이 새끼를 낳아. 어때? 귀여워. 귀여워. 수찬아, 너도 옛날에 귀여웠어. 근데 지금도 귀여워. 엄청 귀여운데. 자, 반달곰 가족에게 한마디 해줄까 우리가? 반달곰아, 우리가 앞으로 잘 지켜줄게. 안녕. 난다. 아이, 야, 마운드가 이렇게 넓었어? 높았어? 너 서봤어? 어, 나 오늘 감동이야 하루 종일. 계속 앉아 있을 거야 나는. 어? 그래가 다 해. 이게 왜 진짜 늙어 보인다. 그저 어디서 한 거 이제 왔어. 형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자, 요즘이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 여러분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아, 우리 한화. 우리 한화. 어떻게 또 역전했어요? 아, 이거 알고 싶나? 요새 분위기 좋아요. 아, 오간도. 준영이 뭐, 두산이야? 3등. 나 그나마 한화지, 나는. 한화? 너도 한화야? 한화야.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죠. 어, 두산. 두산이야? 형 없죠? 나 쌍방울 레이더스. 쌍방울 레이더스 팬이었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레전드, 은퇴하신 선수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선수, 기억에 남는 선수 누가 있나요? 아, 송진우. 송진우 선수 그렇지. 완전 예술이지. 한동현 선수. 아, 말해봐. 최동원 선수. 아. 최동원 선수, 그다음에 박철수. 오. 저는 어렸을 때 딱 기억나는 게 신경식이라고 있었어요. 다리 찢어서 받는다. 항상 다리 찢어서 받아. 아, 그때 신경식. 혹시 다리가 사라졌어요? 안 나왔어요. 이대호 선수 잘 날아다니잖아 지금. 아, 이대호 선수. 이대호네. 그렇지, 느낌이. 오. 이대호, 김토균, 김태균 체형 그런 느낌이. 김태균. 나는 약간 정근우. 정근우 체형. 정근우 선수. 정근우 체형. 어떻게 정근우. 그런 게 있는데 뭔 소리야. 정근우 선수가 보면 뭐라고 해요. 정근우 약간 이래. 정근우. 토크 하다 보니까 야구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시. 아유, 그렇죠? 야구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 여행 콘셉트가 바로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다. 야생야사. 야생야사 어? 펜싱 여행입니다. 어? 펜싱? 잠깐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어? 야구, 인천이 최초의 야구 그거 아니에요? 동구 씨가 말씀했다시피 이곳은 한국 야구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진짜요? 인천이 개항되면서 근대 스포츠인 야구도 인천을 통해서 전국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1899년에 우터골 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야구 경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899년?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은 유서 깊은 야구의 도시 인천에서 야구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아, 재밌겠다. 야구 좋아. 여러분을 지도해 주실
야구 감독님과 와, 진짜. 야구 대박. 여신을 모셨습니다. 오? 야구 여신? 진짜네. 오? 야구 여신? 오! 나와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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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하가라고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특수한데요? 두 번째 시즌이에요. 일단 소개부터. 네, 전 야구 해설 맡고 있는 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민철 선수세요? 모자를 벗으니까 몰라봤어요. 나도 맨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여기 오시는데 매니저가 왜 매니저가 왜 아니 근데 우리 저 준호 씨는 예, 예. 키가 작으시네 생각보다. 하필 또 마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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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서 봤는데 누가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아까 앉아 계셨어.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올라가시니까 약간 진격의 거인 느낌. 아, 정말 작으시네. 다리가 새뼘이에요. 네. 일부러, 아까 일부러 정근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우 선수 스타일 맞습니까? 왜 자꾸 정근우인 거야? 정근우 한 40년 후에. 정근우 한 40년 후에. 그러니까 바빠지고. 아, 저 지금 두 번째라고 너무 안 반가워요. 아유, 백골이자. 오쇼! 대박! 이왕 아나운서 고정합시다. 아, 자리 바꿔줘. 인친, 인친. 아, 인친아. 인친. 자리 바꿔줘. 아니, 인친이야, 인친. 아, 인친. 인친. 아, 인친, 인스타 친구. 아, 우리 데프콘 씨가 그래. 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일본 잘 갔다 오셨죠? 네, 아니, 일본 간 거 어떻게 알았어? 어? 일본 간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쪽지로 이제 뭐 일본에. 쪽지도요? 그만이죠. 쪽지도 하잖아요? 뒤에, 뒤에. 그런데. 이게 아, 말씀드렸죠. 아, 아, 일단 마침 갑자기 오늘 그러나 있어가지고 우리 정민철 선수에 대해서 이양 아나운서가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워낙 전문가신 분이죠. 아니 저도 정민철 의원님 진짜 팬이거든요. 네. 90년대 최고의 또 선발 투수셨고 최연소 161승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90년대 최고의 선발 투수셨고. 역사상 최고의 완투형 투수가 아닌가 저 생각을 하거든요. 와~ 완투가 뭐야? 완투가 뭐야? 완투. 그러니까 완투. 완투는 아니. 완투는 이제 다른 투수 필요 없이요. 제가 혼자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한 150개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 그러니까 좋은 투수는 150개까지 안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때 한참. 원래 그러면 일본이나 메이저리그 제안도 막 받으셨죠? 일본은 일본 가, 다녀왔어요. 갔다 오셨지. 너무 하시네요. 갔다 오셨다고! 아, 피곤하면 들어가. 피곤하면 들어가. 아니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6살이에요. 없을까? 근데 이 두 분이 젊은 핏이잖아요. 네. 한 50도로씩 하실 분 같고 다리가 빨라 보이시죠? 저는 저 어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투수하시죠. 우와! 좋아! 아, 우리는 데프콘이 포수 느낌이 난다고? 오늘 포수 느낌이 나고 오늘 무조건 포수 같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설정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 이번 설정인데 홈트 이외에는 별로 안 웃겨. 오자마자 딱 잘 잡았고 백포장에 태현이는 뭐 같아요 그럼? 주장 겸 4번 타자. 어, 내가? 얘가? 내가? 왜냐면 그 차태현 씨 저희 내가? 같은 동네에 살아요. 아, 그래? 아, 그래서 4번 타자. 동네 산다고 4번 타자. 야, 지원 뭐 이런 거 좋아하시네.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점심 식사 복불복을 벌써? 진행하겠습니다. 벌써요? 아침에? 점심 때까지 뭘 하나 보다. 진짜. 자, 오늘은 정민철 위원이 1박 멤버들의 감독님이잖아요. 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면 감독님도 굶으십니다. 아유, 이게 되게 열심히 하셔야겠다. 그냥 못 먹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야. 아니, 제가 식사하시게끔 그런 경기를 또 짰어요. 아, 감독이지. 이게 감독이지. 점심을 먹으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어마어마한 상대가 있습니다. 누구야 또? 자, 인천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들 나와주세요. 아, 못 이겨. 아, 눈치가 지금.
2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창영초등학교 야구부입니다. 아, 반가워요. 아, 여러분, 초등학생들이에요? 네. 아, 그래요. 오, 오늘 우리의 주장. 주장이 주장? 주장이야? 이런 꼬맹이가? 경기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상처가 상황이네. 이 녀석들. 우리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이길 수 있겠다고요? 네! 오, 대단한데? 한국 야구의 미래예요. 아, 진짜요? 반가워, 얘들아. 오. 야, 정민철! 누군지 알아? 누구? 레전드 선수, 정민철 선수. 얘들아! 얘들아, 이양 아나운서 알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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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감독님 어디 가셨어? 감독님 어디? 감독님 어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누가?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녕초등학교 감독 홍정수라고 합니다. 예! 유명한 선수. 유현진 선수가 저희 학교. 아, 진짜요? 예. 이 선수가? 예, 저희 학교 출신이고요. 근데 아이들하고, 아니, 꼬맹이들하고 저희가 어떻게. 아니, 우리 일단 경기 전에는 경건하게. 아, 사실 저 준호 씨는 좀 자중해 주세요. 나는 이 팀의 대표로서도 약간 좀 창피해. 멤버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만만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상대일 것 같아요? 쟤는 3대1이었어. 너 몇 살, 너 몇 살이야? 어? 상이 몇 살이야? 찬이랑 동갑이야, 11살. 나 43살이야, 임마? 43살 감수하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만만한 선수가 김준호요? 네! 너희들 마구 한번 받아봐라, 이따. 어? 자, 점심 식사 복불복 창녕초 야구부 대 1박 2일 야구부의 경기가 펼쳐질 건데요. 총 세 종목의 경기를 할 텐데 그중 두 경기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리합니다. 일단 이긴 팀은 짜장면과 탕수육 그리고 그리고 먹고 싶은 중국 요리를 마음껏 시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짜장면 좋아해요? 탕수육 좋아해요? 엄청 좋아한다. 우리 멤버들도 짜장면 좋아해요? 탕수육 좋아해요? 양념구이 좋아해요? 난장아찌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만 먹어. 우산주 좋아해요. 자, 점심 식사 복불복이니까 진 팀은 굶어요, 원래는. 하지만 우리 초등학생, 우리 야구부 혹시라도 지게 된다면 제가 1인당 짜장면은 다 한 그릇씩 드릴게요. 아니, 저희도 지면은 짜장면은 줘야죠. 드릴게요, 짜장면 드릴게요. 네, 진짜? 단. 한 그릇 드릴 테니까 알아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을 거다. 만만할 것 같지. 만만할 것 같다고? 울지 마시지, 이 꼬마 친구들. 마시지. 그래. 졌다고 울면 안 돼? 네. 절대 안 울면 거 아니야. 준호 씨 왜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어? 위화감 좀 주려고. 애기들 싸울 때 이렇게 싸우고. 위화감을 좀. 짜우! 짜우! 짜우? 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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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 짜우! 아. 아니, 뭐가 자꾸 짜다는 거야? 우리 질 수 없으니까. 아, 그래. 우리 저 주장은 이제 차태현 주장이니까요. 지금 빨리. 일본. 아니. 등번호도 1번이네, 주장. 감독님 말 들어. 등번호도 1번이네, 주장. 감독님 말 들어. 아니, 들어보세요. 무슨 냄새야, 입 냄새. 잘해봐. 야, 봐봐. 이렇게 다 모으셨네. 대박이다. 진짜 안 나온다. 자, 이렇게 모여서. 예. 흠패지 말고. 아, 흠패지. 자, 점심 식사 복불복.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이양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내 꿈은 타격왕입니다. 제자리에서 코끼리코 15바퀴를 돈 뒤에 반대쪽에 앉아있는 선수의 머리 위에 있는 캔을 맞춰서 떨어뜨리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홍민철 위원님, 네. 이 경기도 어떤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나요? 야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공을 정확히 치는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체 시력도 필요하고요. 네. 선수들도 평소에 이제 티배팅 훈련을 하는데 이 경기는 이제 티배팅 훈련에 집중력을 좀 더한 그런 아니 이게 무슨 예? 이게 야구에 도움이 됩니까 감독님?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기다려. 자, 작전 회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팀 감독님은 출전한 선수 6명의 라인업을 정해주세요. 순서라든가 뭐 이런. 아니 진짜 뭐야 여기서 2분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코끼리 코를 일단 잘 도는 사람이 준영이랑 저랑 동구가 돌고 우리 셋이 잘 돌아요. 이게 셋이 잘 도시니까 제일 처음이 중요하니까 제일 준영 씨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두 번째 하세요. 두 번째 아니 그 형은 버리는 거야. 합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내용 중에 있어. 합을 한다는 얘기 몰래 좀 야 나중에 문자로 공지해. 그리고 감독은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 지금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날에. 저녁이? 오늘 그날이라고. 아, 저번 박대기 그... 무도 경력 23년 박대기 서범입니다. 데이터는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은 필이에요. 아니, 감독님. 자. 그럼 사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인 이런 거? 딱 이렇게 사인. 바꿔주는 어떤 사인 이런 거. 멋있지 않아, 걔는? 한마디 하시죠. 아니, 잠은 좀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말씀하실 때 그건 제자리에서 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경기 전에. 오셨네.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창영초의 진원구 선수. 그리고 원구야. 주장. 1박 2일에는 정준영 선수. 아, 수고했어. 우리 감독님이 라인업 짜준 거야. 진짜 잘 돌아. 얜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도라이야. 엄청나게 돌아. 잘 들어. 각 선수는 공 받침을 하실 멤버를 한 명씩 골라주세요. 김준. 뭘 받침? 여기 준호 형 골랐어, 방금. 어? 왜? 전 김종민으로 하겠습니다. 좋아. 그래. 너무 좋아.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준비하시고. 네. 왼쪽으로 돌까, 오른쪽으로 돌까? 세죠. 와, 빨라. 재빨라. 뭐야 얘 뭐야? 네? 아, 이거 좀 느려. 하나 몇 시야? 봐봐요. 어린이 상처 받았어. 안 봐봐. 돼. 이렇게 오는데 안 피하니 이렇게 됐어. 화이팅! 아니 몽둥이가 이렇게 오는데 사람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정준호 선수가 좀 빨랐네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우리 1박 2일 야구부가 인간 공 받칠 때 정해주세요. 저는 정민철 하겠습니다. 나 이거 해야 돼요. 아니. 이한 씨가 잠깐. 혼자 하면 돼. 자, 강재민 선수 누구 정할 거예요, 멤버들? 한명 안 치세요. 김준호. 어? 야, 나 이거 해야 돼. 자, 앉아 있고 하냐? 애들 눈에 장난감이야. 애들 눈에 장난감이야. 김종민 할래요, 김종민. 김종민. 나? 김종민 할래요.
저 비건이 250 정도 예상합니다. 준호 씨, 아까 미안해. 아니. 사과할게요, 아까. 아니야. 자, 누구 안 치고 싶어요, 누구? 어, 이거 발 빠지는 거야. 자, 갈게요. 준비. 어, 준호 씨. 때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겼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자, 송민이. 아, 근데 잘 논다. 송민이 누구야 그다음? 인간 받침대 정해주셔야지. 더 재밌게 맞추겠다. 네, 오세요 얍스님. 얍스님. 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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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도 오면 이름이 있단다. 형 쟤는 좀 아프겠다. 쟤는 좀. 저는. 저는 유일용 하겠습니다. 혜인씨, 먹을 걸 안 줘? 김종민씨, 김종민씨. 누구세요? 뭐 이거? 아이씨. 방금 그거 보고 싶어. 안 먹어, 안 먹어. 김종민씨. 어우, 듣기 싫어. 김종민씨. 아, 듣기 싫어. 김종민씨.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요. 당근 하나 먹는데, 김종민씨. 아, 올라온다. 네. 어, 이리 갑자기. 아, 역시 빨라. 빨라. 여섯, 일곱, 여덟. 몇 바퀴야? 몇 바퀴야? 가슴 15. I must let you know. 김정민 씨. 예. 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야? 내가 봐도 얘 지금 한 18바퀴 돌았어. 아, 마지막 경기죠? 자, 네,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만약에 멤버들 지면은 첫 번째 경기는 우리 상영초가 승리합니다. 아, 꼬꼬쇼. 이래 치면 강냉이 몇 개 날아가게 생겼구만. 기도하세요. 야, 마왕세자한테 강냉이 나가요, 강냉이. 니들 안 되겠다. 이따 감독님한테 얘기해. 직업 한번 해야겠다. 자기야, 비교. 자, 갈게요. 준비하시고. 말라가라고. 오, 빨라. 하나, 둘, 셋. 싸울 때 같이 나와야 돼. 야, 싸울 때 같이 와야 돼.
지금 벤츠 클리어링 일어났어요. 지금. 벌써 사나운 모습이네요. 진짜. 여기야 미안해. 갑자기 수찬이가 생각이 나서. 벌써. 근데 왜 그랬어요? 아 진짜 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너희들이 준 게 아니야. 그냥 비긴 거야. 비긴 거야, 우리는 비겼어. 반칙. 우리는 비긴 거야, 우리는 페어플레이야. 비긴 거 가지고 밥 먹을 수 있어. 자, 머리 위에 어디 있나요? 새 거 없나, 새 거? 자, 준비. 창영 초등학교 팀이 승리했습니다. 야, 형님 봐줬어 형님. 아, 형님 우리가 보는 건 좀 짧았는데. 아. 두 번째 종목은 내 꿈은 삼진왕입니다. 어? 삼진왕? 공을 던져서 인형을 맞추면 되는데요. 인형에는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각 팀의 에이스 선수 3명이 출전을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야구는 사실 제구력 싸움이에요. 네. 프로야구 선수들도 모자를 맞추는 훈련을 한다던가 이런 훈련을 실제로 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하고요. 그 훈련 효과를 좀 보기 위한 게임입니다. 이거 약간 그 놀이공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던지는 그거 아니야? 대부분은 이한 아나운서한테 던진답니다. 인형 같다고. 작전 타임 드릴 테니까 양팀 감독님들은 출전할 선수 세 분을 뽑아주세요. 한 분씩 다 해보세요. 제가 한번 예, 체크해볼게요. 아이고. 오. 아이고. 오. 동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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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아웃! 동구 아웃! 예상 탈락! 메이저리그! 아. 오! 오! 오케이! 오! 이게 라인을 다 잡아놔야 돼요. 이 라인, 신밥. 신밥에 주고, 툭, 툭, 툭. 오, 좋아. 와, 좋아. 어? 오, 괜찮아. 준호 씨는 조금 세게 던져보세요. 좀 세게? 네, 세게. 오. 낙지 던지는 분들. 자, 이제 오다 발표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거 되게. 되게 이거 쪼인다. 떨려. 자, 1선발. 차태현. 차태현. 1선발. 커쇼, 커쇼. 자, 2선발. 김준호. 오! 마에다, 마에다. 클로저. 김정민. 우와! 펜치를 고생했는데. 자, 이게. 클로저요? 클로즈? 클로저, 클로저. 마무리 뜻을. 마무리. 클로저 뭔지 나쁜 건지 알았어? 이거 이따가 모자, 제 모자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 쓰세요. 아, 제가. 제 모자. 아, 감사합니다. 여기 제 번호하고. 와, 그래. 아, 그래. 좋아요. 이 길을 받고 딱 쓰고 해.
양팀 번갈아가면서 도전을 하겠습니다. 한 선수당 공은 5번입니다. 5번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5천 원 내면 5개 더 주시면 안 돼요? 이쪽은 그러면 페널티를 주세요. 왜요? 맨날 하는 거잖아요. 맞아. 저 이거 한 번. 그랬었어? 그랬었어? 미안하다. 자, 그냥 할게요. 지금 심의를 봐야 되니까 우리 전설의, 전설의. 아. 투수였던 정민철의 3번이야. 위원님, 위원님, 아무리 그래도 레전드신데 여기서 던지기 좀 그렇지 않나요? 마운드에서 지경을 던지고. 오! 야! 저 5점짜리 빨갛고 뒤에 딱 던진다, 알아? 제가 은퇴한 지가 이제 10년이 다 됐는데. 와, 진짜 멀다. With the legendary Juicy J. Let's go. With all this bread, I need a bigger stomach. Yeah. My name ring bell, so you can hear me coming. Yeah. Made it all on my own. 자, 이종 초코, 스쿼트 모션, 초코 스트라이크. And I'm still standing like a set of crutches. Yeah. Ain't no way they gon' forget my name. 우리 위원님 누구예요? 아니, 딱 찍어 놓고 던지셔야 돼요. 가운데. 가운데? 네. 1초짜리요? 네. 자, 곰돌이 오른쪽 눈 맞춰주세요. 자신이 없어, 지금. 아, 이거 못 맞추면은 자존심 진짜 많이 상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도심으로 해도 돼요? 우와! 오! 스트라이크! 오!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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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반복입니다. 자, 이거. 오! 일곱 반복입니다. 자, 이거. 오! 오! 우와! 잘합니다. 이걸 알았어. 이걸 알았어. 스트라이크 계속 간다. 아! 아, 예. 잡아 자, 정민철 선수 약간 승부욕 올라왔죠? 지금 약간 빡쳐 있어요. 자. 아, 아쉽습니다. 지금 월미도 했으면 벌써 5만 원 썼어요. 자, 벌써 5만 원 썼습니다. 와, 3년 만에 제일 힘들다. 아, 3년 만에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요. 자, 언더스로 어떨까요, 언더스로? 로나도 앞으로 갑니다. 이제 결국 자, 오셨어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돈이라고 내고 하시겠나? 돈 통장 하신 거 아니에요? 50개 주죠, 50개. 자, 저희 매장 이제 영업시간이 끝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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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해냈습니다. 네, 50개. 우리 이양 아나운서 한번 인사 한번 던져보실래요? 우리 이양 아나운서. 이양 아나운서. 야구 여신 이양 아나운서. 5점 맞히는 거 아니야? 네. 어, 거의 많이 봤으니까 잘 던지지 않을까요? 오. 아, 오! 정민철 뭐가 되나요? 정민철 뭐가 되나요? 아, 예. 자, 1박 2일 야구부 첫 번째 투수는 차태현 씨입니다. 예상 외다. 깜짝 놀랐지? 반전이 있지? 반전이야. 공도 못 될 것 같았지? 야, 너는 예상 반전이야. 야, 뭐 이런 거 하잖아. 감정 한 분이야. 나 안 하고. 머리 만지는데? 머리 막 이렇게 보여. 딱 머리도 이렇게 쫙 하고. 왜 머리 왜 해? 수고했다. 야, 수고했어. 공정한 경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야, 너 어쩐지 한 번도 못 보던 그림 현수이 딱히 머리 맞지. 형님 수고했어. 야, 아, 그럼 머리 기름졌을 때 저기 베이비 파우더 바르는 거 아니에요? 눈 마주치면 안 돼, 얘네들아. 오, 진짜. 일선발이에요, 일선발. 멋있어, 여기까지 멋있어, 지금. 일정 가면 돼, 일정. 오, 야, 긴장된다, 이거. 오, 기자들.
형. 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자, 2구 갑니다. 어? 아우. 아, 형, 힘도 없는데, 형? 아니야. 왔어! 왔어! 이 상태로 빨리 던져, 이 상태로. 3점 갑시다. 자, 아빠의 도전. 어, 예, 예. 저 넘어간 거 아닌가? 어딜 보는 거야? 지금 마지막 공이죠? 응. 아, 아, 하나는 맞힐 겁니다. 1 선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멋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 아니잖아요? 꽝손이었어요. 착한 선수는 우리 팀의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감독님 어떡해요. 1선발에서 점수를 못 보았어요. 우리 2, 3선발이 좋아서 첫 번째는 좀 약한. 상영초의 1선발은 김민호 투수입니다. 민호 1점만 맞춰라. 민호 화이팅. 야, 잠깐.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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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뭐야? 정확하다. 다섯 개 갖다 맞추네요. 민호야, 남자라면 오른손. 아, 1점만 세 번 맞춰도 되는 거였어. 지금 1점 킬러야, 뭐야. 아니, 5점만 맞춰. 5점. 맞을 뻔했어요. 1점만 맞춰 그냥. 불러가자 이제. 5점 가자, 5점, 5점. 야, 이 인생 한 방이야. 야, 뭐 진짜 한 방이야. 준호 씨, 우리 5점. 우리 5점? 한 명에. 승산 있어. 승산 있어요, 우리가.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최고의 도박사가 있습니다. 승부사라. 박사 하긴 땄어요. 승부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박사 하긴 땄잖아요, 도박사. 심장을 던진다. 모든 걸 이거 박사 안 따가지고 자 2선발 김준호 선수. 김준호 선수는 굉장한 또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네. 승부는 지금부터다. 그렇습니다. 정민철 감독님께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씨도 집에 가면 인형이 많아요. 인형하고 인형이 있습니다. 맞아요. 박사님. 아, 괜찮아. 5점 했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 아, 역시 운동 감각이 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조용! 자, 김준호 선수. 성격은 좀 안 좋네요. 성격은 좀 안 좋네요.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5점, 아, 5점. 5점 어떻게 맞췄지? 역시 괜찮아. 오점 괜찮아. 역시 도망해. 아, 내가 진짜. 아, 와, 역시. 역시 강범님의 태연이. 강범님이 5점을 그냥 5점을 노리라고 했거든. 현장에 있을 때도 이렇게 쾌감이 없었는데. 야. 아, 기대가 없어야지 기쁨도 큰 것 같아요. 자, 감독님 실력 한번 평가해 주세요. 아니, 일단 김준호 선수 실력 이전에 제 눈을 칭찬하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고 제 칭찬 먼저 하고 싶어요. 진원구 선수입니다. 와, 원구야. 야, 원구야, 5점 노려, 너도. 원구야, 5점 아니면 니네 못 이긴다. 야, 5점 해야 돼, 5점. 오케이, 그렇지, 5점. 야, 계속 5점 내가, 노려, 원구야. 내가 5점을 맞춰서 그런지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구야, 5점이야. 이쪽인 또 2구를 던졌어요. 공 한 개 정도가 네. 좀 빗나간 것 같아요. 3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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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한 발이다. 뭐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원근은 1점 맞출 수 있었지만 5점을 노렸어. 자, 이제 양 팀의 네. 마무리 투수만 남았습니다. 동민이! 자, 김종민 투수입니다. 나 5점, 5점 노립니다. 아니, 1점만 한 점. 아니, 땅에 딱 치고 갔어. 앞에 알았어. 5점 맞추면 맘대로 해. 네가 마무리니까. 어차피 1박 2일에 또 클로저죠. 와, 마무리 투수 역할이 정말 네. 중요하잖아요. 자,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가 있다면 2박 2일에 김종민 마무리 투수가 있습니다. 어, 멋있어, 멋있어. 딱 뭐... 여기서 공만 보여, 저것만 보이게 딱.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집중하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자, 연습대로만 한다면 네. 아주 굉장한 또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와인드업. 김종민 선수. 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5점. 괜찮아, 오케이, 5점 가. 아예 낮아야 돼?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네. 1점 가, 1점. 이제 두세 개를 가나 봐. 1점, 1점, 1점. 아니야, 0점 잡았으니까. 아, 너무 낮아. 우와. 아, 네. 아니야, 흥분했어. 어제 흥분했어. 어, 흥분했어. 야, 흥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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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흥분했다고. 흥분했어. 흥분했어. 봐봐, 흥분. 가라앉아, 가라앉아. 자, 지금 이렇게 됐어. 지금 세 개나 던졌어. 어, 두 개 남았어. 야, 공이, 공이 몇 개 안 남았어. 침착해. 침착해. 공이 몇 개 안 남았다고. 1점. 자, 1점, 1점. 감독님, 감독님 원하는 대로 가요. 감독님 몇 점 던져요? 저는 5점 추천합니다. 아, 5점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 우리 감독. 김종민 선수는 두 개 중에 5점을 꼭 맞춥니다. 오, 아, 오케이. 와, 날 믿고 있어. 와, 날 믿고 있어. 있어. 마지막 갑니다. 갑니다. 야구를 하는구나. 우리 정현이 장난 아니야. 와, 날 믿어줘. 칭찬해 주세요. 아, 리스펙. 아니, 날 믿어줘. 우리 정현이 다시 저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으로? 와. 자, 이 방송 보시는 10개구단 그러니까. 단장님들, 제 눈 살아 있습니다. 제 눈 살아 있습니다. 야, 근데 멋지다. 진짜 멋지다. 이제는 어려워졌다. 오. 와, 장난 아니야. 야, 내 5점밖에 없어, 이제. 야구는 투하고부터. 김민석 투수. 아니, 졌어. 뭐, 한 가지. 뭐, 한 가지. 화이팅! 아, 낫게, 낫게, 낫게. 야구는 모르는 거예요. 야구는 모르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 야, 두 번 다 맞춰요. 여기서 못 맞추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야, 못 맞추면 이기는 거야. 이게 공 두 개. 8점 차. 제 부담 되게 간다, 지금. 조용해주세요. 그래, 그래. 야, 근데 또 조용 안 했잖아. 무릎도 하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정말 치사하다. 알았어, 조용히 해줄게. 이겼습니다. 저 어른들이 좀 부끄럽네요. 젊은 친구들 동료들 못해주는 점. 아, 잘했어, 민석아. 잘했어, 민석아. 민석아, 잘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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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지. 진짜 멋있다. 감격적이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아니, 진짜 멋있다. 감독장이야. 아니, 감독님이 야, 딱 믿어주니까. 이게 진짜 통하나. 그런 게 있나 봐. 좀 주먹집 맛있게. 오늘 100만 원 진짜 100만 원 그냥 200만 원 그래. 차이나 타고 기둥을 뽑자 그냥. 그냥 그 중국 대륙에 있는 음식 다 시키자. 마지막 종목만 남았습니다. 현재 1대1입니다. 이번 경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내 꿈은 도루왕입니다. 도루왕. 1대1 대결이고요. 총 6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물이 뿌려져 있는 방수포 위로 슬라이딩을 해서 더 멀리 나가는 선수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한 베이스를 더 가기 위한 작전인데요. 네. 수비수들의 태그를 피하기 위한 또 방법이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에게는 진루를 위해서 슬라이딩이 필수입니다. 아니, 훈련하실 때 정말 이렇게 훈련하십니까? 비닐 위에 물은요. 팬분들을 위한 우승 경기시에 보여주는 세레머니. 승부욕이 너무 없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눈이 막 부부부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모자 던졌어. 저거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저거 있어 보인다. 이맨버. 내 꿈은 도루왕. 1박 2일 팀이 먼저 성공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수는 신바 김종민 선수입니다. 신바? 에이! 신남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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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야! 정민철 감독님, 저 정도 몸이면 어떤가요? 스포츠인이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지금 몸. 야, 뭐 어깨도 뭐 는 것 같아. 야, 꽁트에서 입은 그런 것 같아. 도전! 도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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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누구죠? 아웃!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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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무 빨리 뛰지 마. 누구죠? 야, 신나게 가, 신나게. 8m80! 어디가 아파? 야, 어디가 아파? 말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그냥 말 안 할 거야. 되게 아파요. 야, 이거 되게 아프대. 가자, 화이팅! 예! 예! 뭐야, 쟤? 아니, 그래도 이겼어. 너 일을 너무 악물고 한 거 아니야? 발판을 2m 60! 2m 60! 2m? 우와. 아, 야, 쟤 달려오는데 약간 구슬동자 같았어. 좀 재밌어요. 풀게임이에요. 워터 슬라이더 타는 듯이 타는 듯이. 2박 2일 선수 김준호, 얍스 김준호 선수입니다. 양말 쪽은 관계가 없는데, 김준호 선수가. 벗으면 아파요, 더. 벗으면 훨씬 아픕니다. 벗으면 더 아파요. 벗으면 훨씬 아파요. 형, 낮게. 낮아야 돼요. 도전! 낮게. 경기 승패를 따라서 좀 저는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8m 50. 네. 죄송한데 팬티만 갈아입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팬티가 너무 좋아요, 빠스. 팬티가 너무 빠스. 빠스 너무 좋아요 지금. 얼마나 이쁜데요. 아, 이거 좀 지금 색깔이 입고 올 거예요. 이승훈 선수입니다. 이승훈. 야, 이거 짱 먹잖아. 야, 지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9m 30. 2대0입니다. 상영수가 2대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세 번째 선수는 윤동구 선수입니다. 동구야! 저 윤동구 선수 좀 기대가 돼요. 네. 상당한 또 운동 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와, 좋아, 와! 오, 와!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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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탕수육! 짜장면 탕수육! 냉면! 냉면! 얘들아, 지금부터 말할 때 함사에서 손 들고 말해. 3학년 얘기해봐, 3학년 너. 얘기해봐. 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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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초 화이팅! 안돼. 1박 1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2대1입니다. 또 한번 저의 또 선수 배치가 또 빛을 발하면서요. 정준영 선수가 신장이 좋잖아요. 그렇죠. 정준영 선수가 네. 마지막에 뭔가 피날레를 좀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돼. 반전인데요. 너무 무서워 여기. 너무 무서워. 아 무서워. 아니 속도가 확 줄었어. 안돼 나 못해. 저 손비성 선수입니다. 구메다 50. 와! 3대1입니다 현재 스코어. 어 지면 끝이에요. 지면 끝나네. 아, 차태현 선수도 이겨야 네. 경기가 재밌게 갈 텐데, 그쵸? 도전! 화이팅! 현주!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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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야, 요거 온 거야? 잠깐만. 민호야, 열심히 할 거야? 파이팅! 파이팅! 자, 해봐. 야, 민호 진짜 빨랐어. 쟤 빠르다. 민호 빨라. 파이팅! 10m 20! 단독이 너무 밟았어. 여기 밟았어. 여기 신발자국 봐요. 신발자국. 여기 안 밟았는데. 여기 신발자국 봐요. 신발자국. 그래도 저희가 이겼어요. 저는 이제 야구 선배로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아, 푸코니가 못하잖아. 푸코니 형이 이거 이기면 한 그릇만 넣어주면 안 돼요? 오케이, 한 그릇 더. 아, 이 친구들은 매일 연습하는 친구들이고. 일단 경기는 최종 스코어도 창영초등학교가 승리한 건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추가 제안을 받아들일 거예요. 재밌게 합시다. 야, 재밌게 하자는 애들이 그렇게 이양 물고 하냐? 까위. 아용 제가 할래요. 차와 더. 뭐 할래요? 원래 도전하는 거예요? 푸푸니 저렇게 만만하게 보는 거야? 서로 돌아가겠대. 아, 그래? 내가 저 아저씨는 이기겠다 이거야. 아, 오케이. 내가 방정이 이기는 모습 한번 보여주겠어. 뭐야? 얘는 좀 가벼워서 안 나가겠다. 너? 너는 무조건 이긴다 내가. 자, 그래 너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이번에 1번. 네가 해라. 만약에 대푸꾼 씨가 이기시면 짜장면을 아까 기본했는데 곱빼기로 드릴까요? 오케이. 좋아요. 곱빼기를 많이 달라고 하자고요, 우리가. 한경초 화이팅! 자, 여기 집중해야 돼. 얘들아, 얘 뭐야, 얘 벌써 뛰었어. 얘 뭐야, 얘 벌써 뛰었어. 어우, 얘 왜 이래. 야, 저 뭐야? 어우, 얘 왜 이래. 야, 저 뭐야? 어우, 얘 왜 이래. 야, 저 뭐야?
와. 어디까지 가나요? 나도 이겼어. 자, 갑시다. 가자. 여기 맞아. 와. 제 도로 기네스북에 올라오네. 야, 뭐야, 쟤? 아니, 지금 자칫 잘못하다 경기도 부천까지 지금 갈 판이 있어요. 짜장면 희망을 그냥 꺾어버리네. 야, 니네는, 야! 어차피 경기는 끝난 건데, 누가 봐도 지금 저건 가장 높은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가장 기록이 낮은 것만 이기면 제가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아, 굴욕적이야. 형, 이 아나운서가 보고 있어요! 오빠 한참만, 오빠 한참만. 거기로 달려가면 안 돼요. 오빠 화이팅! 거기로 달려가면 안 돼요. 오빠 화이팅! 정말 나르는데 움직였다. 나 기준이 있었어. 나르는 게임. 와, 마음먹게 다른 게임이었어. 야, 사람이 목표가 있어. 오빠 한번 믿어봐. 야, 잘했어. 이양 아나운서 오빠 화이팅 소리에 그냥 아 이게 더 힘이 생기더라고. 이양 아나운서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죠. 일어나서. 네. 아 축하. 축하드립니다.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너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고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자, 이렇게 해서 1박 2일 팀은 짜장면 곱빼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최고의 수훈 선수는? 오늘 최고의 수훈 선수는 김종민 선수입니다. 김종민. 가장 살신 성인의 최악의 선수. 워스트는 누구였나요? 슬라이딩 하는 모습에 가장 제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 정준영 선수. 정준영 선수. 쫄보. 쫄보 정준영 선수. 얘 원래 우리 그렇지 않는데. 아무것도 갑자기 겁먹기 시작했어. 슬라이딩 쫄보. 나 슬라이딩 할 때 아까 막내 누구야? 3학년? 그래, 너. 와, 난 얘가 하길래. 너무 잘했어. 이겼다 했어. 진짜 약간 만화에서 튀어나온 애 같아. 한번 하이바이바 해줘. 한마디 해주실래요? 나오신 김에 오늘 경기 어땠나요? 막내님 오늘 어땠어요? 만만했어요. 만만했어요. 우리 이양 아나운서도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저희 이제 패밀리 아닙니까? 두 번 연속인데 어? 그죠? 잘 바꾸시죠. 아, 패밀리 되겠습니다. 아, 패밀리. 이양 아나운서 매주마다 보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저는 KBSN의 알로페이스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마다 보려면 결혼하시면 돼요. 매주마다 보려면 결혼하시면 돼요. 매일 볼 수 있어요. 형이 스케줄 없으면 계속해요. 그렇구나. 수훈 선수는 누굽니까? 이양 아나운서 개인적인 수훈 선수? 네, 오늘의 MVP 윤동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록 팀이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참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아까 슬라이딩 하기 전에 좀 심정이 어떠셨나요? 제 몸보다는 일단 팀이 승리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원래 메이저리그에 원래 메이저리그에 너무 세잖아. 아, 지금 이 양 아나운서 다 들었잖아. 다 들었잖아. 죄송합니다. 방송을 하셨는데